안녕하세요. 오늘의 칼럼의 주제는 분노는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적이라고 하는 제안의 글입니다. 요즘 일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말미암아 격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국회 청문회 현장에 보면 여야 서로 책임 전가하며 떠넘기려는 의원들을 보고 사람들 중에는 왜들 저렇게 하느냐라고 질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뭐 식자들이고 사회 뭐 지도층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뜻에 틀리다고 해서 욱하며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어떤 분노는 자신에게 내재된 무서운 적입니다. 고로 분노를 척결치 않으면 결국 크게 망가지게 되므로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분노를 잘 다스리 못해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가정 50대 주부가 카카오를 하다 초등학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부는 초등학교 친구는 친구와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남편은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몇십 년을 살아온 아내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자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지금은 이혼 직전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분노가 한번 자리하면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재된 분노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몰아내지 않는다고 하면 큰 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사실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의 감정의 중립적 에너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 불행해질 수도 있고 또한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노를 말로 표현해 내지 못하는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줄수 있고 자신에게도 큰 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분노는 삶의 에너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잘 표현해야만 합니다. 또 분노가 인식되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분노를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 수년이 걸쳐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을 조여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다른 감정을 자극하는데 두려움, 걱정, 불안, 초조, 흥분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설 수 있는 정황에 빠지게 됩니다. 절친한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살해한 범인이 왜 살해했느냐는 경찰의 신문에 죽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욱하는 성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내재된 분노는 폭발하는 화산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재된 분노를 말끔히 치우지 않으면 마귀는 화의 불을 지피웁니다. 분노, 삼가 조심해야 될 시한폭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